quý khách kiểm tra lại dây an toàn được cài chặt, dựng lưng ghế thẳng đứng, cài bàn ăn phía trước và mở tấm che cửa sổ. Xin cảm ơn.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한 사회주의 공화국이야. 국토는 남북으로 길고 북부는 온대성 기후이며 남부는 열대성 기후를 가진 게 특징이야. 따라서 북부 사람들은 한국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반적으로 근면, 성실, 끈기, 인내가 있고 무뚝뚝하지만 일단 친해지면 길게 교제하는 성향이 있어. 반대로 남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열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개방적 성격이며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빨리 친해지는 특징이 있지. 또한 낙관적 성격으로 매우 밝고 수다스러우며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야. 물론 사람마다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보고 느꼈던 개인적인 의견과 다른 여행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그렇다는 거야. 경제면에 있어서는 국민의 약 40%가 빈곤층이며 거리를 걷다 보면 구두닦이나 잡상인을 가장하여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2차, 3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관광업도 매우 발전하고 있으며 엄청난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는 나라가 바로 이 베트남이지. 이처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원인으로 낮은 인건비를 들 수 있는데 중국의 60% 수준으로 과거엔 중국의 인건비가 가장 저렴했지만 현재 중국보다 인건비가 싼 나라는 베트남을 비롯하여 인접 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많은 나라가 있어. 또한 베트남의 언어는 베트남어가 공용어이며 그 외에는 광동어, 대만어, 크메르어 등이 사용되고 있어. 아직까지 호치민 같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외곽으로 벗어날수록 영어가 가능한 베트남 여성을 접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야. 또한 다민족 국가로 50개 이상의 민족이 있으며 종교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가오다이교, 호아하오교 등이 인정받고 있어. 따라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이 베트남이며 성격이나 심리도 동일시할 수 없는 곳이지. 또한 베트남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8에서 27세의 남성은 2년간의 병역 의무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의 성격은 무엇보다 근면하고 성실하며 수줍음이 많은 것도 한국인과 비슷해. 또한 친절하고 싹싹한 성격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미는 인정미가 있지. 하지만 도와주는 것 자체가 절대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야. 나중에 그로 인해 일이 잘못되면 남을 나라 할 수도 있지. 또한 세세한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무엇이든지 건성건성이며 자신의 물건과 남의 물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지. 따라서 타인의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핑계를 대곤 하지. 베트남 여성의 성격은 수줍음이 많지만 심지가 매우 굳고 근면 성실하여
부모와 가족을 최우선시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열정 때문인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기관총처럼 쉴 새 없이 수다를 떨곤 하지. 외모는 전반적으로 남방계의 특징인 벙벙한 코를 갖는 여성이 많지만 몸매는 단연 아시아 국가 원탑에 해당할 정도로 균형 잡힌 슬림형 체구가 대부분이지. 서구 사람들이 꼽는 아시안 미녀 국가로서 베트남을 가장 상위권에 놓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베트남에는 미인이 많다고 하지만 제 아무리 발군의 미모를 자랑한다고 해도 일단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남성에게는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는 편이야. 깊은 애정 때문에 남자의 바람기는 허락하지 않고 질투심도 강하기에 바람을 피우면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어. 마지막으로 베트남인의 결혼에 관한 것인데, 여성이 25세를 넘어서도 혼자면 어딘가 하자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물론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대도시는 덜하지만 시골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지. 덧붙여서 베트남 여성에 관심이 많은 우리 모쏠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으로서, 베트남의 법률에 따르면 미혼 남녀가 22시 이후 둘만의 밀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호텔에 두 사람이 묵는 것만으로도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한국에는 흔해 빠진 혼전 동거를 보기란 쉽지 않아. 베트남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교제할 생각이라면 나중에 감당 못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또한 한국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들의 이목을 매우 신경 쓰기 때문에 생일과 발렌타인데이와 같은 기념일은 꼭 챙겨야 하는데, 선물이나 애정 표현에 정성을 쏟지 않으면 나중에 아비규환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상대가 베트남 여성일 때 위험지역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하며 사귀기로 마음먹으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하지. 25세만 넘어가도 노처녀 소리를 듣는 분위기라 그녀들에게는 적당한 교제라는 개념은 없다고 봐야 해. 그랩 택시? 어.